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구려에 이런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대표적인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불교, 그다음에 하나는 고구려 말기에 있었던 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도교는 상당히 늦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예컨대 이런 비문에도 여기에 벽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학을 타고 날아가고 뭐 용을 타고 가고 뭐 이런 소위 이제 일종의 신선 이런 사상들은 전부 이제 도교에 꼭 영향이라기보다 그 전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의 신선 사상에 근거한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이지 중국의 도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벽화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불교는 우리가 뭐 교과서대로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꼭 시험 문제 항상 한 번씩 났던 문제죠. 불교의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온 나라는 어디냐? 또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제일 먼저 들어왔던 데가 언제냐? 소수림왕 2년 뭐 달달달 외웠던 기억 여러분 아마 나시죠? 소수림왕 2년 때 그래서 서기 372년에 처음으로 그 삼국의 불교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순도가 이제 불상을 가지고 고구려에 들어왔다. 물론 순도는 이제 그 중국 저기 인도 쪽 사람 순도 그 이후에 이제 4년 후에 또 아도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도와 아도가 들어와서 고구려에 불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이제 하는데 이거 이제 공식적인 얘기고 사실은 그 전에 사실은 어떤 불교나 이런 거 영향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 기록에 보면은 이미 그 전에도 그뭐 승려를 파견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뭐그 모래가 신라의 일선군에 처음에 가서 그 모래의 집에 숨어 살면서 그 묵호자가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보면 전불 시대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전파되기 전에 또 불교 시대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 거 보면은 꼭 372년에 그 처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어떤 불교적인 그런 것이 이미 이제 들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문서상에 나타나는 거는 소수림왕 2년에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뭐 우리가 또잘 아는 그 절을 그래서 짓게 되죠. 뭐 초문사라든지 아불란사라든지 이렇게 짓게 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정복군주였던 광개토 대왕 때도 10개 절을 평양에 짓고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상당히 융성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수림왕이 왜 불교를 받아들였냐? 외래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냐? 여기는 이제 뭐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왕조시대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가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트러져 있는 이런 사상 체계를 하나로 집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 종교 이런 것을 이제 그 국왕들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중국은 대개 이원 체제로 돼 있다고 했죠. 왕이 있고 그 위에 그 오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얘기되는. 실제로 보면 기록에 보니까 중국의 오부 중에 하나인 연너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종묘를 세우고 영상과 사직을 따로 제사를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부가 다 다른 자기 또 나름대로 조상신을 또 섬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가 통일이 안 되니까 바로 불교를 통해 가지고 사상을 통일하는 그 목적이 우선은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를 소수림왕이 받아들인 거. 소수림왕이 왜또 받아들였냐 하면은 소수림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고구권왕이죠. 고구권왕이 백제 그 근초고왕한테 그 침략에 의해서 저기 죽게 되죠.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그래서 국왕이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어지러웠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죽고 또뭐 사상 체계도 흔들리고 할때 바로 그 소수림왕이 그 국내 그런 단합, 단결, 통일 이런 걸 위해서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뭐 그렇게 순도나 아도가 들어오자 바로 또 이제 절을 지어가지고 주제로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사상 통일이라고 볼수 있고 그것이 비단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통일신라 시대에 뭐 호국불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호국불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 이제 호국불교가 고구려
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려 고양왕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구복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호국 불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도교입니다. 사실 이게 고구려 후기가 되게 되면 도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상당히 천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고구려 당나라 수군이 들어올 때 고구려 성을 비워놓고 거기에 고구려 군사들이 빈절에 숨어 있었다고 했죠. 고구려 평양시에도 빈절이 있을 정도로 이미 그때가 되면 고구려의 불교가 상당히 쇠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자 이런 사상을 뚫고서 이제 도교가 수입이 됩니다. 대개 도교는 뭐 이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영계소문 즈음 영유왕 때부터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영계소문도 도교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왕한테 진언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이나 늦천지 말씀드린 대로 이 도교 이전에 우리의 전통의 신선 사상이 있었고 그것이 뭐 조의선인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저거 사상 하에서 이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도교적인 이런 거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벽화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신선도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신선이 나타난 것은 이건 도교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는 없죠. 왜냐하면 도교는 아까 얘기 연계소문 때라고 하면 벌써 고구려가 다 망해갈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들어온 것이 이제 고구려의 뭐 벽화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 전에 이미 전통적인 이런 신선 사상을 가지고서 벽화에 고구려 사람이 그려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학을 타고 다니거나 무슨 뭐 용을 타고 다니거나 그 다음에 또 신선도를 보면은 예 여기도 보면은 5회분에 보면은 뭐 용을 타고 사람들이 다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선도를 좀 보면은 자 여기에도 이제 그 신선 사상 뭐 삼족어도 물론 뭐 있고 뭐 신선 이 생황을 불면서 이런 그림 그다음에 뭐 무용총 벽화에 보면 아주 이걸 종합적으로 뭐 연꽃을 그렸다고 해가지고 뭐 꼭 뭐 불교적인 색채니까 불교하고 그것도 정통 그 우리 신선 사상하고 상당히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되게 이제 이런 고분 벽화에서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선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교를 볼 수가 있지만은 그 고구려에서는 도교가 중국에서만큼 그렇게 발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말기에 잔깐 도교가 들어왔다가 얼마 안 돼서 결국은 도교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 이런 지금 현재 전통적인 무술 또 전통적인 이런 사상을 볼 때 중국의 도교의 영향이라고 해서 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신선 사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최치원이 이전에 얘기했다시피 유불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유불의 선을 얘기했죠. 그 선이라는 것은 그 중국의 도가 사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선교 사상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종교였던 그 도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